KBO 단일 시즌 임팩트 최강자 특집 86년 선동열편. 1986년 프로 데뷔 2년 차를 맞이했던 선동열은 39게임 262.2이닝 24승 6패, 평균자책점 0.99, 탈삼진 214개와 볼넷 52개, 19안투, 8안봉을 기록. 200이닝을 넘게 던지며 피홈런은 단 2개. 선동열의 한 시즌 8안봉은 95년 김상진과 함께 KBO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이며, 이에 기록한 0.99의 평균자책점은 KBO 최초의 규정이닝 0점대 평균자책점이자 규정이닝 기준 93년 선동열 다음, 87년 선동열 다음 KBO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기록. 그리고 이에 해태를 한국시리즈까지 이끌며 3경기 19이닝 평균자책점 1.41을 기록. 창단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구단에 안겨주었고, 당연하게도 골든글러브와 MVP 수상까지 싹쓸이해버리는 미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